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잘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인 된 후의 삶이 똑같은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때로는 너무너무 뜨거운 날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아닌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들의 삶이 똑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너무너무 뜨거운 것들 가운데에 같은 삶으로 살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삶이냐 그것 하나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요?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 불며 너무 뜨거운 것들이 지나가는 그때라고 하더라도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 줄 내가 믿고 인정하면 그때에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갈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이제는 아멘으로 따라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그제서야 비로소 합력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과연 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할 때에 이 일들이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은 조금 어렵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꼭 믿으시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들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지나갈 때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태풍의 문제로 무섭고 힘든 때 지나가지만 더 이상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한다.